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 시간 미래에셋 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만나보기 전에 저 실시간 채팅창에서 알고 계신 분 많았나 봐요, 김종우 부장님. 네, 증권 방송에서 네. 일한 지가 조금 오래돼서 말이죠.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반가운데요. 네. 일단 뭐 정프로님이 제가 정프로님 대신하는 거 아니니까 뭐 정프로님 팬들은 전혀 뭐 긴장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시간 뭐 한 시간 반 동안 글로벌 경제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 하나하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 한 20년 전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그건 얘기 안 듣습니까? 그 이건희 회장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감히 또 그분이 뭐 어떤 조금 욕되게 하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가끔 들었는데요. 네. 이게 살이 찌면서 점점 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며칠 좀 후에는 성대모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건희 회장님은 목소리가 별로 안 알려져 있어서 네.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비슷한 것 같아. 네. 자, 일단 오늘 가장 먼저 이제 그 미래에셋 증권 장희성 선임 매니저 살펴볼 것은 중국 증시의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중국 증시 오늘 지수 기준으로는 별로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형주들 뭐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오늘 뭐 태양광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위원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저도 예. 반갑습니다. 예. 예습을 하고 오셨네요, 김준 부장님. 야. 제 머릿속에 보고 있나? 들어왔다 나오신 것 같아서. 예, 오늘 뭐 중국 증시 그동안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좀 간만에 좀 반가운 반등이 있었고요. 특히 저희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태양광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에서 좀 반등이 좀 있었어요. 세게 나왔습니다. 예, 예. 그다음 지수 살펴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상해종합지수가 한 0.62% 올랐고요. 심천성분지수도 0.85% 올랐습니다. 창업판이 한 1.33% 올랐고 유일하게 과창50지수만 한 0.19% 내렸어요. 그리고 항생지수가 0.84% 올랐고 지금 어쨌든 요거 ETF 갖고 계셔서 다들 걱정하시는 항생테크지수가 좀 오랜만에 2.5% 반등을 했습니다. 뭐 거래대금이 한 7,216억 정도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1조 위안이 좀 넘게 나오면서 좀 장대 양봉이 나오면 바닥은 좀 지났다. 오랜만에 1조 위안이네요. 뭐 그러니까 오늘은 네. 7,216억 위안이라서 아직은 예,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았는데 그런 네. 게 나온다면 그게 이제 흔히들 이제 큰 조정 이후에 패닉 바잉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조금 한시름 덜 수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중국 증시의 최근 흐름도 지수의 조정 이후에 좀처럼 확실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네. 종목별로 등락이 계속 엇갈리는 모습, 미국도 네. 비슷하고요. 자, 우리 시장도 뭐 지수는 3000선 횡보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봤을 때 지수는 3000에 맞춰놓고 어떤 건 30% 오르고 어떤 건 10% 이상 내려가는 맞아요. 그런 굉장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증시도 이런 흐름이라면 지금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고민하기보단 섹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지금 우리장, 미국장, 중국장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끼리 만나면 누구는 야, 뭐가 힘들어 이러는데 누구는 죽겠고
네. 지금 안 계신 요 형님 죽을 것 같고 막 이런데 오늘 올랐던 태양광이나 바이오는요 굉장히 많이 빠졌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주도주죠 흔히 말하는. 그런데 그 조정도 세게 맞았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고점에서 한 30에서 40% 정도씩 두드려 맞은 업종인데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태양광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갖고 계시는 윤기실리콘 자재가 오늘 한 9.25% 올랐어요. 그리고 예. 폴리실리콘 이제 1위 업체인 통이도 한 5.5% 올랐는데요. 뉴스 있었어요? 일단은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태양광 조정 이슈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요새 쭉 이렇게 킬로그램당 한 15달러 정도까지 좀 올랐는데 예.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 이후에 밸류체인이 쭉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격 전가가 안 되는 마진 압박을 받는 그런 구조가 오히려 폴리실리콘 업체들까지 주가를 빠뜨리는 그런 좀 이슈가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폴리실리콘 만든 업체인 GCL로 알려져 있는 이제 보리어품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좀 없다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예요 여기가? 네네. 이제 우리가 GCL 폴리라고 알고 있는 보리어품인데요. 지금 원래 중국의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가격 인하가 걱정인 겁니까? 아니요. 뭐 인하할 단계는 아닌데요. 예.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죠. 이게 폴리실리콘 제가 한번 가격 역사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뭐 300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6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15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뭐 작년에도 6달러, 7달러, 8달러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왜냐면은 수요가 넘치니까. 네. 그런데 그 어쨌든 그동안은 좋았다가 이거 너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이후에 그런 밸류체인인 뭐 웨이퍼나 셀이나 모듈에서 가격을 못 올려주면 근데 그게 가격 반영이 안 되면 이쪽에서 예. 마진 압박을 받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업계가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은 게 좀 걱정이 됐는데 폴리실리콘 업체들은 사실 올리고 싶으면 올릴 수 있거든요 지금. 네. 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예. 근데 그러면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폴리실리콘이 중심인 건가요? 아니면 안 올라가고 있는 모듈과 이쪽이 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시황을 봐야 되는 건지 어느 쪽 시황을 우리가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됩니까? 밸런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밸런스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일단 보면 최종 그 결국에는 모듈이 나가서 태양광이 설치되는 그 과정의 가격까지 쭉 이렇게 그 가격 전가가 돼주면 좋은데 근데 일단은 가장 원료 단이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그 이후 단이 가격을 여기서 50% 올리는데 여기서 20%밖에 못 올리면 이제 그런 우려들 못 올리는 좀 이유는 왜요? 수요가 그렇게는 안 좋아요? 수요는 좋은데 예. 일단은 여기서부터 튀는 거죠. 일단 이게 입도 선매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이제 보면 웨이퍼 업체들이 폴리실리콘을 사가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또 그때도 한번 이게 사실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프로님이 삼겹살 얘기를 이 비유를 들어서 삼겹살을 2,000원짜리 4,000원짜리 사오는 거를 네. 만 원에 팔던 거 12,000원 받으면 사실 2,000원 2,000원 오르는 거 똑같은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오해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통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네. 가격을 좀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기실리콘 자재가 쭉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재료로 삼아서 뭐 만드는 회사들이 네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한숨 놓았다 그 말이에요? 뭐 사실 이 업계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너무 오버들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여전히 바쁘고 돈 잘 벌고 이러는데 예.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은 그 가격을 비교를 하면서 이러면은 뭐 윤기실리콘의 실적이 좀 나빠지지 않겠어 뭐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돈 넣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머스테브 산업이 돼 가고 있는 데다가 네. 테슬라의 그 에너지월을 우리가 예로 들자면 향후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비슷한 형태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충전을 아예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집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아예 태양광을 같이 깔아서 에너지월로 충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하나의 일종의 시스템으로 만들어낼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은 어쨌든 폴리실리콘의 수요를 좀 더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나 질문도 못 알아들었어. 예. 그러니까 업황이 좋은데 왜 그런 뉴스의 그런 플로우가 약간 이쪽 저쪽 가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이러느냐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성은 우리가 믿고 가는 게 맞는데 네, 네. 근데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때. 투심이 흔들렸을 뿐이죠. 항상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 나는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이제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투자자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뉴스 때문에 조정받고 올라가고 근데 긴 그림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적인 산업이기 때문에요. 뭐 그런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왔고 그리고 또 태양광 조정의 두 번째 재료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쨌든 지금 전인대에서 태양광 중국 설치량이 발표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뭐 몇 달 안에는 발표가 될 테니까 그게 또 상승 트리거로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뉴스가 나오는 것까지 좀 기다리시면 다시 좀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중국 증시는 이 정도 짚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반갑게 바이오 그리고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다라는 것은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유럽 증시 한번 짚고 가볼까요? 네, 뭐 유럽 좋아요. 증시 그 일단 뭐 지수만 좀 살펴보면요. 일단 어제 그런 뭐 그 대규모 블록 딜 그 충격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이라고 좀 보더라고요. 뭐 요새 닥스가 계속 올라가요. 신고가 돌파하면서 한 0.73%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영국도 한 0.1%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도 한 0.5%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 선물이랑은 좀 대조적인 모습이고요. 그래서 유럽은 최근에 좀 어쨌든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다. 제가 어저께 이제 하락하면서 그 우리가 뭐 펀드 때문에 굉장히 네네. 이제 고민을 아침에 했었는데 별 영향은 없었다는 것은 다행인데 그 유럽 시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도이체뱅크 이런 것들이 크게 빠지면서 어저께 장을 좀 흔들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뭐 확인해 보니까 도이체뱅크는 일단 뭐 소폭의 플러스로 움직이면서 그 영향은 좀 생각보다 작은 것으로 보이죠? 일단 크레딧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 노출도가 많은 은행들은 이제 노무라 어차피 공개가 돼 있는 거고 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또 제2의 그런 그 레버리지 사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뭐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로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되지 않나. 유럽 은행들은 생각보다는 좀 영향이 적다. 크레딧 지금은. 스위스만 문제죠. 크레딧 스위스라는 회사는 사실 우리도 CFD 하면은 대부분 크레딧 스위스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네. 좀 리스크 관리 좀 잘 못한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글쎄. 뭐 어쨌든 그 영향에선 좀 오늘 벗어나고 있는 모습은. 독일 증시는 계속 오르네요. 말씀하신 듯이. 네.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 계속 사상 최고가야라고 하지만. 코로나 직전에 주가를 비트하고 올라간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요. 예. 그냥 우리가 이제 만약에 2400에서 뭐 코로나를 맞이해서 쭉 빠졌다가 올랐으면 이제 한 2600, 700 가고 있는 단계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억울하진 않은 그 정도 수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이슈가 제가 보니까 뭐 앞단의 이슈보다는 뒷단에 미국장을 앞두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슈가 찐이 아닌가 싶은데. 네네. 찰떡 미국 선물은 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네요. 네, 뭐 나스닥 선물이 한 0.6%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뭐 다우존스만 한 약보합, 뭐 S&P 500도 한 0.27% 빠지고 있는데 또 이놈의 또 금리가 올랐어요. 네, 뛰고 있습니다. 뭐 내일 또 그 대규모 그 인프라 부양안 네. 나온다고 해서 뭐 다 알고 있는 건 하필 또 뭐 오늘 또 금리가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걸 얼마나 극복해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정말 관심 있는 것 아크엑스예요. 아크엑스가 드디어 이제 출범을 하고 저도 오늘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해 봤는데 주요 구성 종목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상장을 하죠. 예, 오늘 상장하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들 보실 텐데요. 이미 뭐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게 그 아크-펀드.com에 들어가면 요 관련된 종목들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분석까지 예. 마친 상황이고요. 좀 재밌는 거는 뭐 JD.com, 아마존, 알파벳, 넷플릭스,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원, 디엠핑 이런 기업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러냐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재밌었던 게 인터넷 애널리스트가 이런 기업들 들어갔습니다라고 코멘트 올리고 예. 또 보면은 이제 중국 담당한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 이런 중국 기업들 들어갔습니다라고 올리고 반도체 기업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올려주셨는데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가면 다 보실 수 있는 건데요. 뭐 첫 번째 이제 궤도 항공우주라고 해서 인공위성이나 이제 이런 발사체를 만들고 그리고 서비스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 그리고 하나는 뭐 그 그냥 항공우주 그냥 뭐 오르빗 에어로스페이스 그냥 에어로스페이스 이건 그냥 저궤도겠죠. 그러면은 뭐 에어택시나 드론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항공우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뭐 재료 에너지 이런 게 될 거고요. 하나는 항공우주가
발전을 함으로써 이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게 아까 봤던 그 인터넷 기업들인데 네. 이제 그 위성 인터넷이 이제 쫙 깔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농업, GPS, 건설, 뭐 영상 관련 기업들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섹터를 살펴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것도 꼭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시피 네네. 굉장히 불을 뿜고 뭐 시작할 가능성 그러면 또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은 이거를 따라가야 되느냐 네.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느냐의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네. 매니저님이시라면 네. 아니 매니저님 뭐 친구분 네. 아크엑스 나 살래 라고 하시면 바로 주문 집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신규로 대기하시는 분들한테는 다행일 수 있고 예. 또 기존의 아크 ETF 갖고 계신 분들은 아픈 얘긴데 최근에 어쨌든 아크가 좀 석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크라는 이름으로 올랐던 시절은 조금 지났죠.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방향성은 맞다면 가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약간 냉랭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뭐 아마 쭉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보시면 아주 그 오늘 발표 나고 처음 시장 열리는 거잖아요. 아주 급등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관련주라는 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네네. 그럼 뭐 ETF도 아주 급등 출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두 달 전에만 출시했어도 난리가 났겠죠. 첫날 따라잡지 못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급등 출발을 하지 않으면. 제가 뭐 국회에서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급등해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하면서 이렇게 슬쩍 웃으시는 걸 보니까 네. 급등하지 않으면 사야지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그럼요. 기다렸을 네. 분들한테는 고마운 일 아닌가 사실 네. 이게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힘든 네. 거지 아크 펀드, 아크 ETF를 아크 X라는 ETF는 오늘 처음 나오는 거죠 일단과 우리 공모주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합친 그 기준가로 시작할 거고 그렇죠. 예. 얘만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 종목들이 올라야 어차피 나머지 종목들이 다 올라야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지수 같은 거니 네. 굳이 급등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네, 이렇게 네. 만약에 두 달 전에 생겼다 그러면은 종목이 먼저 발표가 됐잖아요. 네. 사놔서 지금 구성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 발표만으로도 오늘 이게 시가부터 이 종목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었겠죠. 안에 들어가는 레시피 되는 종목들이 네, 두 달 전이었다면 그 효과 때문에 오를 테니까 네, 네. ETF 같이 오를 텐데. 네네.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네, 생각보다 우주항공이 덜 들어갔네요. 뭐 한번 조금 쭉 한 말씀드려 볼게요. 예. 어떤 종목 들어갔는지. 예. 일단 뭐 그 가장 많이 들어간 1위 보유 종목이 트림블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조금 빼놓고 이따 말씀을 드리고. 예, 예. 두 번째가 3D 프린팅 ETF가 들어왔어요. 이제 PRNT라고 하는데 예. 이것도 아크에서 운영하는 ETF예요. 아크가 우리가 ARK 시리즈만 알고 있지만 그 두 개의 패시브 펀드를 갖고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3D 프린트,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혁신해서 두 가지 패시브 펀드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두 번째로 넣었고요. 3D 이거, 프린트 기업들 넣지 않고. 야, 이거 자기가 자기 ETF를 넣어요? 뭐 ETF 안에 ETF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재밌다. 그래서 종목을 넣지 않고 그냥 이걸로 통쳤고 뭐 세 번째로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이제 무인 드론, 군용 무인 드론 그리고 네. 미사일 이런 거 만드는 예. 업체가 들어갔고 예, 예. 네 번째는 L3 헤리스라고 해서 요거는 뭐 많이들 회자가 됐던 종목인데 뭐 전장 감시 체계 그리고 뭐 통신 전자 우주 항공 시스템으로 그런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뭐 이런 기업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보면은 군용 무인 드론 업체는 크라토스 말고도 뭐 에어로 바이론먼트라는 게 한 23번째 순위로 들어갔습니다. 드론은 뭐 하늘 날아가는 거니까 뭐 네네. 항공이라고 치고. 네 그리고 네. 다섯 번째가 JD.com이라 좀 웃겼고 한국 주식은 없어요. 뭐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게 고마스예요. 요게 조금 독특한데 고마스라 하면 네. 우리가 캐터필라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 건설 기계 많이 만드는 회사거든요. 굴착기. 네. 예. 근데 이게 왜 들어갔냐? 이게 보면은 그 고마스라는 회사가요 어떤 일을 했냐면 자세히 모든 그런 굴착기나 건설 기계들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예. 그래서 도난 방지나 뭐 원격 제어 그리고 뭐 기계 상태를 관리하고 결국엔 이게 다 빅데이터로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서 조금 회사가 재조명을 받았는데 이게 여섯 번째로 좀 들어갔고 일본 회사 딱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방산 업체들 들어갔어요. 로키드 마틴, 탈레스, 보잉 뭐 이런 것도 들어갔고 반도체 업체들 엔비디아, TSMC, 테라다인, 자일링스, 시놉시스 뭐 이런 것도 들어갔습니다. 뭐 그냥 다 넣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뭐 그 버진 갤럭틱도 이제 20번째 순위로 들어갔고요. 트림
그다음에 이제 트림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들어간 한 8%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보면은 대표적인 항공우주 수혜 기업이에요. 관련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뭐 하는 회사예요? 이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첨단 측량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에서 측량 데이터를 가지고 측량 이걸 분석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 그래서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운송 시스템 운송 그리고 스마트 농장 이런 데 솔루션을 제공해서 파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 위성, 드론, 그다음에 로봇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정밀한 측량 데이터를 뽑아내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쭉 한번 뭐 고민해 보면 우리가 구글 지도라든지 다음 네이버 네. 지도 할 때 그 네. 길거리에서 봤잖아요. 네네. 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정밀 지도를 쫙 그렸던 거. 네. 근데 드론 하나 띄워놓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고마스가 일종의 이제 기지 역할 같은 걸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해주셨던 이 측량 업체의 측량 기술로 만약에 이제 지도를 만들면 정말 모르는 지역에 가서 새로운 지도를 하나 만들어내는 게 뚝딱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하고 기존에 우리가 보고 있는 구글 지도 이런 것보다 더 정확하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수준. 그래서 보면요, 그 트림블이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가 인수해서 알고 있는 그 막 로봇 개로봇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네. 거기에다가 그 카메라랑 센서 같은 거 달아서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지형에 풀어놓고 그렇게 측량 데이터를 얻기도 해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주는데 이게 만약에 우주항공이 되면은 더 위성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그런 업체가 되겠죠. 그리고 뭔가 측량할 일이 앞으로 미래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그러니까 네. 우주에서 뭔가 날아다니는 그런 기업들 모으고 N 이노베이션 ETF니까 네. 우주와 직접 관계 없더라도 이노베이션이 있으면 담겠다는 ETF라서 담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주 항공이 되면서 그걸 어쨌든 뭐 써먹어야 되니까 네. 그 인프라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회사들. 뭐 대표 회사들을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 사진들 많아지면 이런 쪽 수요가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저의 상상력으로는 어떤 스토리를 넣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뭐 방산 업체들이 좀 많고 또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게 이제 UAM이라고 해서 네. 얼반 에어 모빌리티, 에어택시라고 하는데 이 업체들도 편입이 되긴 했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 또 UAM은 그 저희 당사 이재광 의원이 한번 2월 23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나와서 좀 소개한 영상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이게 38, 39위 총 39개 종목이 들어갔거든요. 달러까지 포함해서 달러가 26인데 네. 38, 39위에 0.7%씩 들어갔어요. 보면은 근데 아직은 이게 스펙이거든요.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정은 됐는데 합병은 안 된 그런 스펙입니다. 둘 다 UAM과 합병하는 거예요? 예예. 예. 비행 접시, 비행체. 네네. 그래서 보면 코드가 RTP라고 하는 스펙이 조비라는 회사랑 합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예. 들어갔고 ACIC라고 하는 스펙이 아처랑 이제 합병을 할 건데 2분기 안에 합병을 완료할 거예요. 근데 조비가요. 그다음에 이재강 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가장 앞서 있는 UAM 업체예요. 대주주가 도요타고 1대 대주주가 2대 주주가 우버인데 예. 우버가 결국 자기들이 개발하던 에어택시 기술을 얘네한테 넘긴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회사들이 스펙 합병이 완료가 돼서 실질적인 그 회사 주식이 되면 조금 편입 비중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 정도까지 뭐 한번 종목들 스크린 보시면 여기는 주주들이 이른바 빵빵하네요. 그렇죠. 도요타 우버. 네. 가장 지금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 단계가 앞서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조비가. 예. 자, 일단 뭐 이슈는 앞으로도 뭐 여러 번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오늘 거래에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분출하는지 그리고 또 시장의 관심을 얼마나 받는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슈가 오늘 제 생각에는 메인 네. 이슈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관심도 많을 수밖에 없고 과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테슬라와 도요타가 작년부터 제휴를 검토했고 지금 최종 단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용은 네.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제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그 조선일보의 뭐 최성훈 기자님 쓰신 보도인데 이거예요. 일단 그 소형 전기 SUV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자. 도요타는 차량을 잘 만드니까 차량 네. 껍데기랑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테슬라는 어쨌든 그 배터리 매니지 시스템이 가장 강자잖아요. 그 이제 그 매니지 시스템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네. FSD까지 그런 것들을 좀 힘을 합쳐서 만들자라는 건데요. 아직 뭐 그거는 공식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만약 이게 된다면 이건 윈윈입니다. 다른 진영에는 위협적인 거고요. 왜냐하면
도요타라는 일단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가 있고 하드웨어 도요타는 도요타가 소프트웨어를 얻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얻을 수 있고 전기차에서 좀 뒤쳐져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괜히 하이브리드 막 네. 고집하고 이랬던 회사인데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겠죠 경쟁자들을. 예. 그리고 테슬라는요 어쨌든 데이터 회사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데이터를 게더링하기 위한 디바이스들이 점점 많이 나가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 도요다랑 힘을 합치는 순간에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뭐 제 친구가 모델3를 갖고 있어서 타보고 차도 직접 봤는데 그 가격 차가 이 정도의 품질을 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 모델S는 보지 못했는데 모델3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드웨어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테슬라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면 GM이나 도요타처럼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연합해서 네네. 우리가 잘 아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는 제공하고 네. 하드웨어는 너희가 한번 만들어서 제공하면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죠. 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어떤 뭐 게더링 하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두세 배로 얻을 수 있죠. 네. 다 윈윈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도요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나왔던 현대차 얘기도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뭐 GM, 폭스바겐 네. 이런 쪽도 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IT 회사들과 그냥 기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의 합종 연행이잖아요. 지금 보는 모든 바람이. 그래서 테슬라도 어쨌든 약간 그 데이터 회사 쪽으로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진영, 논 테슬라 진영 이런 얘기 뭐 김준성 의원 뭐 말씀하셨던 거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은 어쨌든 현대차는 지금 논 테슬라 진영으로 와 있는데 네. 뭐 좀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네가 과연 제휴가 가능할까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차는 테슬라처럼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럼요. 다운로드도 받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건데. 야, 그럼 차 한 대 팔면 둘이 어떻게 나눠 가질까 돈을? 그치 그런 게 좀 남아 있긴 한데.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회사들이요. 네. 두 회사가 굉장히 깊은 과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과거 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아 얘네가 제휴를 할 수도 있겠다 없겠다 약간은 조금 더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둘의 인연이 뭐 과거 기사들까지 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네. 보면요 오늘날 테슬라가 있게 한 어쨌든 뭐 저기 버팔로에 조그만한 공장 하나 있긴 했지만 네. 최초의 공장은 프리몬트에 있는 공장이잖아요. 이 공장을 도요타한테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 공장이 되게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예. 1984년에 이 프리몬트 공장이 처음에는 도요타랑 GM이 합작을 해서 만듭니다. 눔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왜 이걸 84년에 왜 만들었냐? 미일 양국의 무역 마찰. 그 당시 뭐 일본 차들이 막 엄청 공습을 한다, 뭐 미국을 점령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야 어차피 그럴 거면 니네 미국 와서 만들어라 하면서 이제 만든 건데 그러면서 GM 차랑 도요타 차를 거기서 같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예. 2009년에 GM이 파산보험 신청하잖아요. 아하. 그러면서 그 공장을 그냥 너무 딱 떠넘깁니다. 도요타한테. 다 도요타 공장이 됐군요. 네. 근데 도요타도 2010년 4월에 채산성이 안 맞아서 이 공장을 폐쇄해버려요. 예. 그리고 5,500명이 실직을 하고 그 당시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 되는 건데 이거 큰 문제란 말이죠. 예. 여기서 구원자가 나타났는데 테슬라가 나타난 거죠. 이 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건데 예. 재밌는 게 돈이 어디서 나냐. 마침 2010년에 테슬라가 IPO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도요타가 5천만 달러를 투자하거든요. 테슬라 지분 3.15%를 가져가요. 예. 그리고 공장 매입 대금으로 4,200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자기 돈은 넣었다가 다시 뺀 건데. 네. 어쨌든 도요타는 그때 3.15% 테슬라 지분을 가져가요. 야, 돈 많이 벌었겠네요. 신생 전기차 기업하고 도요타 협업이 시작된 건데 테슬라는 이때 생산 기술을 많이 배웠대요. 도요타한테. 네. 근데 예. 그러면서 도요타는 테슬라 기술로 사실 2012년에 전기차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전기차 라브4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에 한번 팔았는데 그건 또 테슬라 가르쳐주고 네, 근데 사이 좋았네요 둘이. 근데 3년간 2,500대밖에 못 팔았고 때가 때인 만큼 그래서 그것도 대량 리콜을 맞으면서 도요타가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네. 우리끼리 아니다 해서 또 그 이게 최고의 혁신 기업과 최고의 예. 관료 주의를 갖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이 문화가 얼마나 안 맞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는요 결국에는 제휴를 마감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유 지분까지 다 팔아버려요. 거기서 관계가 끝납니다. 근데 그 당시 도요타가 마지막으로 판 테슬라 주가가 지금 환산 주가로 한 40달러. 예. 다 팔아버려요. 그걸 안 팔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얘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그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작년 7월에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665조 원 정도 하고 있고 도요타는 한 245조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이런 인연도 있기 때문에 또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합종 연행이 불고 있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M&A건 뭐 연합이건 제휴건 이거는 뭐 사실 졸면 죽는다 뭐 이런 시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뭐 폭스바겐처럼 나가는 애도 있고 애플도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그래서 네. 엄청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 자동차 시장이 어쨌든 투자 환경이 나쁘진 않은 반증이 아니겠는가. 다들 엄청나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좀 앞으로 계속적으로 팔로우업할 뉴스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주는 거예요? 그럼 도요타한테?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회사 될 거다? 예,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닌데 왜 모델 3, 모델 S를 만드느냐? 아무도 그걸 안 만드니까 일단 만든 거예요. 자기들은 데이터를 하고 싶지만. 소프트웨어 팔려면 일단 샘플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초기에 이제 움직임 생각해보면 구글 나왔을 때 구글의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이 나왔을 때 되겠어? 뭐 이랬는데 결국은 점유율로 보면 안드로이드 시장이 다 먹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뭐 기술로 보면 우분투라든지 뭐 비슷한데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가 결국은 다 장악한 것처럼 결국은 뭐 이 스마트 카 개념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스마트 카로 바뀐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소프트웨어를 잡는 게 어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도 이런 스마트카 OS를 결국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맞아요. 한데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픈이냐 그런 약간 클로즈냐 이 싸움인데 네. 오히려 약간 테슬라가 오픈으로 좀 바뀌는 그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테슬라는 현대랑도 조인할 거고 폭스바겐하고도 조인할 거고 또 거꾸로 그들이 조인한다면 소프트웨어가 독보적이니까 받아들이는 걸 텐데 뭐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나는 논 테슬라 진영으로 뭐 다르게 길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차 고를 때 그냥 디자인만 보고 고르겠네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테슬라고 네. 나머지는 모터는 뭐 똑같은 걸 천하 통일이 된다면 근데 뭐 애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웨이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뭐 엄청난 그래서? 그런 뭐 삼국지 뭐 이게 시작이 되겠죠. 잠깐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거의 그런... 지금 뭐 모든 시장이 다 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전기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향후 미래 기술을 차지하기 위한 소위 이제 선도 업체들끼리의 자리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한테는 호재일까요, 이 뉴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글쎄요. 호재? 뭐 이 부분은 호재가 아닐까.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네. 그럼 다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위협적이죠. 아, 안 좋은 소식. 예, 이 둘이 힘을 손을 잡는다면 사실 왜냐하면 도요타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얘네는 약간 수소차 정도 그냥.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드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나중에 전고체로 한 방에 뒤집으려고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 시장으로도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우리랑 손잡자라고 현대차가 손들면 폭스바겐은 네. 손들면 테슬라는 그때는 안 받아준다? 테슬라는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는 아직은 자기들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해외 시황 미래에셋 증권의 예, 정희성 선임 매니저와는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다 질문하셨어요? 네, 저는 뭐 궁금한 거 다 질문했습니다. 네, 그러면 보내드리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정희성 선임 매니저였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위원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